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네. 언니 아이를, 네. 놓기 시작한 지가 왜이 말을 하냐면, 이큰 아이를 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 1년을 못 가서, 신랑하고의 행복함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신랑을 거의 살면서 지금 날까지 한 번도 신랑의 웃음을 봐본 적이 없어요. 진실된 웃음 본 적이 웃음이라는 자체를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아까 전에 뭐 말했지만 없어요. 마네킹하고 사는 그런 기분? 마네킹하고 살 정도였다면 이 사람이 그냥 무표정에, 무반응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참 이런 단어를 잘 쓰거든요. 내가 없는 사람? 내가 빠진 사람 마냥. 언니네 신랑도 참이 머릿속에 내가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왜이 말을 하냐면요. 기복이 너무나도 심해요. 기복이 장난 아니게 심해요. 근데 이 사람 희한한 게 바깥에서는 안 그래요. 바깥에서는요, 정말 웃음기 많은 사람이고, 남한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고, 남한테는 끔찍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 모습이 꼭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사람 같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언니가 정을 과연 줄수 있을까요? 정못 줘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언니가 이 남자한테 정을 못 주는 거를, 언니는 애들한테 풀고 있잖아. 애들한테 언니 스트레스 풀고 있잖아. 애들이 지금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분명히 따라하고 있을걸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 만만치 않은 성향이 되게 강해요. 강한데다가, 엄마도 성향이 되게 강한데다가, 언니네 신랑 또한 성향이 강한 건지 또라이인 건지, 이게 사이코인지 정말로 의문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이 내면을 겉면과 내면을 이 보이지 않으려는 이 생각 자체가 행동이 대단해요. 유독 저한테만 그러는 것 왜 그러냐면요. 언니의 원망이 너무 많아. 언니의 너무 원망이 많고 언니의 또한 만만치 않게 신랑한테 짜자자자자자 거리는 게 만만치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 사람 성향이요. 내 식구한테는 끔찍해요. 내 식구한테는 끔찍해요. 근데 이 끔찍한데 언니가 이 신랑의 집에서 언니를 끔찍하게 안 해. 맞아요. 그게 원인이야. 너가 내 집에 가서 내 집에 내 엄마네 집에서 조금만 며느리의 역할을 잘 해줬더라면 내가도 너한테 참 잘해줬을 텐데 언니는 그런 게 전혀 할 수가 없는 성향이야.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막 그런 산량한 그런 며느리가 되지도 않고 시어머니 또한 언니한테 내 며느리라는 그런 걸 들어오지도 않고 두 분이 만만치 않게 싸웠을 거예요. 그랬어요.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신랑이 삔또가 도는 거지. 나는 처음에 언니네 큰 아이를 낳아놓고선 솔직히 이별수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야. 이별수가. 왜냐면 이 아이를 낳아놓고선 뭔지는 모르게 신랑이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깥으로 돌면서 아마 아내는 갖다 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맞아요. 오히려 갖고 나가면 나갔지 갖고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근데 언니 눈빛도 만만치 않게 그 신랑한테 따가웠었어요. 따가웠다 보니까 이 집안에 조용할 날은 없고 시끄러운 날만 만만치 않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포기한 단계가 작년 재작년이었나 봐. 너는 너 나는 나대로 그냥 각자 살자라는 의미로 그런 거를 지금 분위기가 들어왔고 작년 재작년 3년 안짝으로 언니네가 이별수가 들어왔어요.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와서 3년 전에 아마 예를 들어서 각방을 쓰던가 아니면
따로 떨어져 살든가, 분명히 그렇게 지금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내년에 잘못하던 언니네 도장 찍을 일 있어. 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안다고 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봤자 그냥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이제 나도 포기하고 상대도 나한테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바라지 않고. 그게 그 작년, 네. 재작년 수전부터 언니는 들어왔다고. 네, 그러니까 계속 각방을 쓰든가 지금 별거 아닌 별거를 하든가 분명히 이별수가 들어왔었어야 된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언니 뒀다간 신문 바람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네킹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건 맞아. 안 되지만 그래도 있잖아. 그 앙금이 있는 거를 조금은 대화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전혀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이 사람이 한 번씩 있잖아요. 또 똘끼가 돌잖아요. 눈에서요. 살기가 만만치 않게 쏟아져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너 내 옆에 근처만 오면 너 죽여버린다. 막 그런 식으로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이 사주가 똘끼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내가 이 눈이 헷가닥 돌면요. 살인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의 4차원이에요. 4차원은요. 그래도 조금 낫잖아.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순간에 언니가 무서워서 이 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들어왔는데 왜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 수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이 사람이 내가 금전줄이 끊겼었어야 돼요. 그렇죠. 금전줄이 끊겼을 때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용기를 주지? 왜 이렇게 닥닥닥닥 들도 볶았어? 이 사람이 그때부터 똘끼가 더 비쳤잖아. 돈을 벌어오라고 언니잖아. 쪼아대는 것도 어느 정도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숨통을 틀 수 있는 시간을 줬었어야지. 근데 언니 입장에서 뭔 말인 줄 알아. 애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랑이 돈을 안 벌어다 주면 그때는 언니는 불안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노력파가 아니에요. 신랑이 놀고 먹는 그런 재간으로 그냥 나 몰라 하는 사주도 아니야. 내 가정을 끔찍하게 또 꾸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럴 기회를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주지를 않았어. 이 신랑의 마음이에요. 산자의 마음이에요. 응? 너무 닥달을 해서. 어느 정도는 풀어줬다가 쪼았다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언니는 너무 쪼아댔어. 쪼아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에서만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공포스러웠대요. 이 말을 하자면.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포기 단계야. 네 할 대로 해라. 너 떠들어라 씨발아. 그냥 그럴 단계고 뭔 말을 하면 씨발 나 건들지 마. 약간 그런 식으로. 짜증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건들고 지랄이야 씨발. 딱 그 말투예요. 그런 식이에요. 이 단계까지 왔을 때 조금은 숨통을 좀 튀게끔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단계도 엄마의 잘못이다. 그리고 4년 전에 신랑이 다 털어먹고 나왔었어야 돼요.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남 밑에서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주야.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내 거를 뭐를 하고 살아야 돼요.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는 지금 동남서북, 누구 말대로 동남서북을 꽉 막혔어요. 꽉 막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누라가 옆에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건만 그러지를 못해 놓고 너무 그냥 쪼아대고 목에 안전히 숨을 쉴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게 이 사람이 지금은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나 살고 싶다고 언니한테 말도 못하게 이 눈빛으로 행동으로 아마 무언의 표현으로 했을 텐데 그걸 언니가 전혀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네,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도 힘드냐? 나 죽을 만큼 힘들어. 너보다 나 100배 더 힘들어. 맞아. 왜 나한테 그래? 가서 돈 벌어와, 씨발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그러면 신랑은 딱 그거야. 씨발, 내가 돈 벌어, 돈 안 벌어오고 싶어서 안 벌어와? 돈 벌어온다고. 근데 벌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딱 그 표정. 딱 그 마음이에요. 언니, 신랑이요. 마음속에 울고 있는 거 언니 전혀 몰랐지? 몰랐죠. 몰랐지. 항상 딱딱딱딱 대고. 몰랐죠. 예, 이 사람은요. 내가 정말 앞에 먹을 게 없어도요. 네. 내 새끼들이라면 끔찍하게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집에 가서 애들이라도 먹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이 막혀버렸어요. 동남서부로. 그리고 4년 전에 누구한테 분명히 내 금전에 사기를 당하라는 수전을 가지고 있었었어야 돼요. 지인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네. 그로 인해서 언니한테 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언니가 그때부터 더 숨 막히게 만들어놨고. 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죽고 싶다. 당신 나 여보 나 죽고 싶어. 그 무언의 표정으로 언니한테 했는데 언니는 더 강을 넘었어요. 산을 넘었고. 어? 이 사람을 좀 끄집어내줘서 조금 살 길을 좀 둘이 같이 의논공론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를 못해놓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징징대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한테 징징대시고 아빠는 어디 가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근데 용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용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내년 수전은 더 힘들어요. 아. 신랑이 내년에는요 정말 내가 두 손 두 발을 다 털고 나오라는 형국이에요. 지금도 솔직히 가게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많이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이 계기로 인해서 언니 네. 이 신랑이 접고 다른 밑으로 잠시 네. 2년만 3년만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 하면 네. 54을 잘 넘기신다 하면 네. 55부터는 다시 아. 금전이 회전을 될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신랑이 여기저기 다닌다 해도 네. 아무리 문을 두둥겨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격이야. 근데 그냥 지금 잠시 잠깐에 이거를 다 그냥 포기를 하시고 네. 포기 안 하실 거야. 근데 네. 설득을 조금 해보세요. 해놓고 난 다음에 54살까지만 나 죽었어요 하고선 남 밑에 가서 네. 이 기술로 풀어먹고 네. 사신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일이 있고 아. 55세에 다시 내가 제2의 인생을 분명히 살 일이 있어요. 기술이 남보다 그래도 뛰어나요. 네. 기술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이 기술을 지금 썩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남들이 알아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랑이 지금 너무 죽고 싶다라는 게 마음속에 강하고 네. 우울증과 조울증과 네. 이 공황장애가 지금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밤마다 아마 술로 지새기지 네. 못하면 이 사람 잠 못 자요. 네. 그건 응? 그래요. 응. 이 사람이 이미 몸 상태도 악이 돼버렸고 내 운도 악이 돼버려 있는 상태에 조금 언니가 조금 용기를 주라고 이야 정말 네. 어? 그러면 2, 3년만 네. 2, 3년만 언니가 신랑 살린다는 마음 먹고 네. 어? 조금만 더 옆에서 챙겨주고 나면 네. 분명히 괜찮아져요.